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화면에다가 방송이 많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TV 보는 재미를 알게 되는 거죠.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선 털모자를 쓴 어린 영의 모습이 흘러나오고 있다. 영은 노래를 흥얼. 화면 해설 방송은 장면 전환이나 등장인물의 표정과 몸짓, 대사 없이 처리되는 영상 등을 음성으로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예전에 비해 더욱 생생해진 화면 해설은 드라마의 재미를 더하며 작품 속으로 금세 빠져들게 합니다. 제인은 남자들에게 어색한 미소를 보이며 당황스러워하다가 이내 자신의 외모가 바뀐 것을 인식하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차돈을 돌아본다.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기술, 그다음에 그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상황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어떤 그 배경에 대한 설명, 이런 그런 기교가 많이 이렇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그 화면에 들어갈 공간이 시간이 짧으면 화면을 건너뛰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그 표현 방법들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영상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올라간 데에는 화면 해설 작가의 몫이 큰데요. 화면 해설 방송 초창기 때부터 작가로 활동해온 장현정 씨. 성우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관에 낭독 봉사를 하러 갔다 지인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다녀왔다고. 근데 미국에서 화면 해설이라는 걸 하더라. 아, 우리나라에도 그걸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의논을 해오길래 아, 뭔가. 그래서 자료도 찾아보고 하니까 아, 화면 해설을 하면 시각장애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영상을 글로 풀어내야 하는 만큼 그 과정 역시 조금 특별한데요. 우선 눈을 감고 차분히 방송을 듣고 들으면서 궁금한 점은 체크해 해설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는 뭔가 들리는데 어? 이거 무슨 소리지? 하고 생각하는 동안에 장면이 넘어가요. 예, 그런 부분에서 호기심,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관수가 뒤를 슬쩍 돌아보며 조소짓는데 제인이 그를 보고 굳어져 사진을 다시 확인하고 놀라 침을 삼킨다. 따끈따끈하게 글로 옮겨진 원고는 전문 성우가 상황이나 분위기에 맞게 적당히 현장감을 살려 읽습니다. 일은 관수의 머리채를 움켜쥐곤 코피를 흘린다. 좀 더 장면이나 배우의 표정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더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좀 더 넣죠. 형용사도 좀 더 잘 표현해줘야 되고 동사도 좀 더 표현해줘야 되고. 그런데 기존 물들은 보여지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 보조하는 역할이죠. 근데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은 좀 더 친절하게. 현재 화면 해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15명 남짓. 이제 지상파를 비롯해 케이블 방송도 일정 부분 화면 해설 방송을 의무 편성해야 돼 그 수요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장애인 방송 고시가 제정이 되면서 저희 화면 해설 방송 제작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그 작가들이 양성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신직종 그 직업사전에도 등재가 됐고요. 그를 통해서 화면 해설 작가라는 직업 영역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장애인 방송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화면 해설 방송 작가의 영역도 앞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해설 방송 제작이 많아지면서 장현정 씨도 요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10년 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물론 글솜씨도 좋아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준비해야 하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필요성,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 보이는 사람이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영상을 봐서는 해설을 쓸 수 없거든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돼주고 있는 화면 해설 작가. 많은 이들의 따뜻한 글쓰기가 앞으로도 더 풍성해지길 기대해봅니다.